경 전반 경기를 잘 봤는데 거침없어 팀이 용감한 형제를 투업으로 앞서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거침없게 10인 버디로 시작해가지고 거침없게 밀고 있고요. 용감한 형제 팀은 뭔가 좀 더 용감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조동혁 선수가 뭔가 좀 눌려있는 느낌? 이런 게 있어서 빨리 뚫고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또 거침없어 팀의 육혜승 선수가 주범성 씨를 캐리하고 있는 느낌도 나는데요. 또 후반에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그거는 바로 골프니까 말이죠. 후반 경기 함께 하시죠. 투업으로 앞서 나가는 거침없어. 자신감 넘치는 샷으로 그린을 향해 나아가고. 쳤다. 안전하게 가자. 아주 좋은 공략이야. 반면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용감한 형제. 있어. 잘 쳤어, 도우가. 이거 꼭 살려주셔야 돼요. 이제야 실력 발휘를 시작하는 용감한 형제. 나이스. 드디어 두 남자의 추격이 시작되는 것일까. 감사합니다. 5번 홀 파5 홀입니다. 여기 저 알아요. 여기가 전남권에서 가장 긴 홀이에요. 맞아요. 근데 두 팀 다 지금 3-on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두 팀 다 버디 찬스죠? 네. 평지. 조동혁 씨 버디 퍼시네요. 한 번 놓진 않겠지? 진짜 숨 막혀. 많이 힘들어? 형 많이 힘들다요. 그만큼 긴장하고 있고 그만큼 넣고 싶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신경 쓰지 말고 쳐. 편하게 쳐. 그게 더 불편한 거 아시죠? 마음을 놔, 동혁아. 아니 여기 잘 안 나지나 봐. 왜냐면 지금 두 홀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몇 홀 남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본인의 실수를 이 버디 퍼스로 뭔가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네. 용감한 형제 팀의 버디 퍼스. 쳤어. 너무 아쉽네요. 잘했어. 그래도 잘했습니다. 나이스 팝니다. 진짜 넣고 싶었지. 안 당겨지진 않았어. 그래? 잘했어. 자, 이어지는 거침없어 구본승 선수의 버디 퍼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디펏. 이건 몰라요. 한 번 더 하자. 컨시드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용감한 형제팀이 지금 시합 이후로 가장 큰 미소를 보이고 있어요. 네. 조동혁 선수가 활짝 웃네요. 네. 이런 부담을 또 저에게. 역시 형님은 진짜. 형아 진짜 내가 형 밥 살게. 내 생이 저런 거 많이 놓쳤어. 이 짧은 거를 이렇게 긴장하고. 자, 육혜성 선수의 팝업. 한 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이걸 이겨내네요. 긴장돼. 그래도 잘 쳤다. 두 번 올백한이랑 서드는. 그지? 그런 거에 지금 만족하는 거야? 그럼. 오케이. 한 개씩만 있으면 됐지 뭐. 오케이. 한 개씩 잘 친 거 있으면 됐지. 자, 이렇게 해서 내년 시즌 준비하자. 이제 6번 홀? 6번 홀이고 아직까지는 투업. 이거 이번에 이겨야 되는데? 이번 홀은 이번에 이겨야 되는데? 한번 해보자. 하는데? 한번 해보자. 내가 더 괜찮게 되네. 자, 6번 홀. 천천히. 구봉승 선수의 티샷입니다. 아이고. 괜찮아. 저기는 아무것도 없어. 멀리 가면 안 돼. 차라리 멀리 가는 게 나아. 나만 안 걸리게. 하단으로 들어갔나요? 저희도 지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만 안 걸리고 멀리 가는 게 낫다고. 만약 하단에 안 들어갔어도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어지는 용감한 형제 조동혁 선수의 티샷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는 사뭇 다른 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뭔가 돌아온 것 같아요. 잘 썼다. 괜찮아. 오빠도 왜 이렇게 하는데? 오, 나이스 샷. 근데 소리는 참 좋았어요. 네네.
뭔가 스윙을 다 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오빠를 자꾸 따라하는 게 내 공이 따라와. 형 살아야 되니까. 잘해냈어요. 어, 괜찮아 잘했어. 무서웠지? 나 무서워. 무서웠지? 괜찮아. 백핀이네. 어려운데도 가 있네. 아, 저 피디치는 완전 구석이네. 내가 볼 때 나 공 있는데 라이 안 좋으면 그냥 쓰리온 작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잘 쳤어, 이쪽으로. 여기 어디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어, 여기 있네. 와, 라이 진짜 좋다. 미안해. 아니야, 딱 슬라이스라 딱 좋아. 그래. 그치? 야, 왼쪽 보고 쳐. 그럼 왼쪽 보고 쳐야지. 왼쪽 보고 딱. 야, 라이 기가 막혀. 아, 딱 진짜. 일어나기 좋은 라이 갖다 놨구나. 어, 은근히 뒤끝 있네. 은근히 뒤끝 있어. 양 팀 다 조금 당겨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리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쳐야 되나요? 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린으로 바로 공략하기보다 뭔가 탈출을 먼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냥 5번 아이언으로 카트도로 맞추든지 그냥 해서 앞으로 빼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이로? 이거 어떻게 쳐? 그래. 나가야지.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4번, 5번 주세요. 4번, 5번으로 하프 스윙만 해서 돌려서 가겠다는 거야. 들어가. 아, 여기 근데 너무 경사 심해서 이것도 잘 못 맞추겠다. 직접은 못 친다. 핀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어, 조심 비켜줘. 어, 나이스 아웃. 어, 나이스 아웃. 저 퍼퍼 안 돼. 와. 대단하네요. 저런 라이에서 롱아이언을 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성 골퍼가 사실은 5번 아이언 갖고 다니는 경우도 드물어요. 기가 막히다. 저 벙커를 안 넣는 저. 감사합니다. 여기서 올리면 됩니다. 송정호 씨가 여기서 잘해줘야 합니다. 네. 자, 용감한 형제 송정호 선수의 세컨샷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송정호 선수의 그 스윙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 샷감 나쁘지 않아 보여요. 네. 오, 잘 쳤어, 잘 쳤어. 뭐야, 페이드로. 와, 우와. 야. 야, 너무 완벽한 버디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오, 못 봤어, 못 봤어. 나이스. 작전대로. 기가 막혔다. 와, 오빠. 굿샷. 전자 할 거 다 한 것 같아요. 다시 쳐, 집에. 용기를 좀 얻으신 것 같아요. 아, 저분들 진짜 빡빡하게 치시네. 실수를 하네. 여기서 붙어서 파할 수도 있어요, 저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송종호 우리 조동혁 씨 팀이 승리를 가져간다면 네.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보라고? 아니, 그러니까 핀을 바로 봤을 경우 오른쪽 가면은 저 해저드가 있으니까 느낌상. 자, 거침없어 구본수 선수의 서드샷. 아, 소리가 참. 자, 핀발. 자, 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오! 야, 어머, 이거 어떻게? 더 가까이 붙여 버렸어요. 나이스! 오빠 해냈어. 그렇지. 저렇게 돼야 잘했어. 우리도 희망이 있지. 이거지. 응. 와! 슬픈 얘기. 이거 넣어야 돼, 이거. 아, 망했네. 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너무 깔끔했어요. 아, 장기영 씨가 배우면 너무 좋은 스윙입니다. 네, 집에 가서 한 10번 돌려볼게요. 기가 막히다. 아니, 조동혁 선수가 예상을 했거든요. 혹시 네. 저분들은 파할 수도 있다. 네. 근데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위기감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씨가 되네요. 네. 내리막이라 천천히 쳐야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팀이 붙여서 컨시드를 받으면 아, 그러면 우린 너무 의미가 오케이, 없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러니까 과감하게 쳐도 돼. 덜 보고 세게 쳐도 돼. 비기는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는 파퍼시고 여기는. 아, 못 넣으면 땡이니까. 일단 여기는 넣는 것보다 컨시드가 맞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거침없어 팀은 지금 못 넣으면 끝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지금 공략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고요. 네. 용감한 형제는 붙이기만 하자 작전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오. 나이스 터치. 오, 좋은데요? 좋아요, 좋아요. 조동혁. 나이스 터치. 조동혁. 나이스 터치. 됐어. 나이스 터치. 됐어.
라인을 아주 잘 태웠거든요. 잘 쳤다. 나이스. 좋은 컨셉이야. 야, 근데 너무 잘 쳤어요. 좋은 컨셉이야. 이거는 카시드. 아니, 나... 들어가는 줄 알았잖아. 아니면 들보면 절로 꺾여도 내려가. 맞아, 잘했어. 아니, 붙이려고 했는데. 아니, 그건 의미 없고. 지나가야지. 이렇게 되면 거침없소 육혜승 선수는 넣지 않으면 이 홀을 비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용감한 형제 오랜만에 웃는 얼굴을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웃을 수 있을지 육혜승! 우와! 야, 이거 뭐예요? 정말 바로 막았어요. 우와! 나이스 팝! 우와, 잘했지? 아, 진짜. 아, 너무 잘 치세요. 야, 육혜승 떠오릅니다. 떠올라요. 네. 오늘 TV를 함께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육혜승 검색하겠는데요. 슈가 멤버입니다. 슈가. 옛날 아윤이에요. 갔던 그 멤버에. 그러시고 스크린 골프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했어. 우리 잘했어. 아니, 아니. 한 번만 이기고 싶다고. 한 홀만. 어제 느낌이 안 나. 어? 어제부터 더 잘 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오늘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육혜승. 이번 홀을 승리하면 8강에 진출하는데. 잘 쳤어. 하지만. 근데. 그녀의 인간적인 실수가 나오고 거침없어 위기를 맞는다. 안 돼. 괜찮아. 한올의 승리가 절실한 용감한 형제. 굿터치 약해요. 와, 부담스러운 보기 퍼스를 남기고 보기 퍼스를 시도하는 거침없소 육혜승. 위기 탈출 성공. 보기 기록. 나이스 터치. 와. 감사합니다. 못 넣으면 끝나네. 못 넣으면 끝나. 실패하면 이대로 경기가 끝나는 상황. 과연 이대로 경기가 끝나게 될까? 팀을 구한 송정호 보기 팟 성공. 나이스. 너무 좋지. 나이스 나이스. 승부는 8번 홀로 이어진다. 실수로. 이게. 정말 잘 쳐. 그리고 우리가 또 기회를 못 살렸어. 게임 방식이 쉽지 않네. 내년에 잘할 수 있겠지. 자, 이제 8번 홀입니다. 저는 오늘 조기 퇴근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8번 홀까지 왔어요. 근데 하지만 용감한 형제팀이 두 홀을 다 이겨야 연장전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는 있었는데 육혜승 선수가 그 기회를 다 막아버렸어. 어허. 골키퍼인가요? 오빠, 부드럽게 편하게. 천천히. 자, 거침없소 구본수 선수의 티샷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지금 진피력이 됐는데요? 아니, 오빠. 이게 뭐야? 아니, 오빠. 육혜승 선수가 빨리 치지 말라고 했는데 제일 빨랐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빠, 아마도 실수 너무 많이 하네. 아, 또 망했네. 오빠, 엄청 잘 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용감한 형제 팀은 약간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습니까? 네, 용감한 형제 팀이 괜찮아요라고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괜찮은 거죠? 그렇죠. 자, 이어지는 용감한 형제 조동혁 선수의 티샷 가도록 하겠습니다. 굿샷! 나이스! 와, 드디어 샷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잡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이스! 넘어갔다. 컸어. 잘 쳤어, 굿샷. 잘 쳤어. 왼쪽으로 보면은 흘러 내려간다 그랬어. 아, 형 진짜 잘했어. 못하겠구나 이거. 심장이 멎을 것 같아. 육혜승 선수 이번에는 어떤 멋진 어프로치를 보여줄지. 아, 공만 잘 컨택할 수 있을까? 이제는 기대가 됩니다.
공만 컨택한다는 지금 스윙 계획을 세웠거든요. 네. 라이가 좋지 않은데요? 오, 이거 저. 어? 맞아. 아, 어려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잔디가 없습니다. 와, 혜승아, 너 사람 맞구나. 실수한다, 실수해. 약하게 치면 또 안 내려갈까 봐 또. 아니야, 아니야. 언덕은 진짜 심해. 자, 9번 수승 선수의 파펫. 설마. 설마 이것도 붙이는 거 아니겠죠? 동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퍼팅인데요. 센다. 괜찮은데? 잘 쳤는데? 오, 어머, 잠깐만요. 오, 어머나, 이 팀. 와, 대박. 오, 나이스 터치. 너무 잘 쳐. 진짜. 와. 방심을 못하게. 자, 이어서 용감한 형제 송종호 선수의 버디 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붙여야 됩니다. 제발 붙여야 돼요. 안 돼요. 좀만 더. 잘 쳤다. 조금 더 가야 돼요. 잘 쳤어. 와. 잘 쳤다. 잘 쳤어. 심하다. 스피드를 정말 잘 맞췄다. 잘했어. 잘했어. 우리가 먼저야? 끝까지 쫄깃쫄깃하고 나눠줘. 진짜 보는 저희도 쫄깃쫄깃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조동혁 선수의 파펫. 네. 자신 있게. 넣어버려야 돼요. 넣어야 돼요. 조동혁 선수가 이 퍼스를 넣어야 이 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르막. 오르막. 나 해야 돼요. 나 해야 돼요. 나 지금. 오르막인데 약했어. 라인을 잘 봤는데. 강하게 쳤어야 되는데 약했어. 아. 어? 아, 이것도 못 넣으면 지는 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위켓선 선수가 저 퍼스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 같습니까? 아, 저는 오늘 퍼팅감이면 충분히 넣을 수 있지만 지금 약간 긴장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 진짜. 다 넣었잖아, 이런 거. 아. 이거를 이제 못 넣으면 9번 홀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사실 육혜성 씨도 압박을 받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자, 압박을 받았죠. 그렇죠. 약했네요. 너무 아깝다. 아, 판으로 간신히 이겼다. 추격에 성공한 용감한 형제 원다운. 운명의 9번 홀입니다. 오늘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9번 홀까지 왔네요. 저 용감한 형제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이번 홀까지 승리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알 수 없는 게 사실 포선 플레이어스의 어떤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기면 연장전입니다. 자, 오늘 샷감이 좋은 송종호 선수의 티샷입니다. 오, 굿샷. 잘 쳤다, 잘 쳤어. 나쁘지 않아 보여요? 우도로 끊어갔는데요. 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딱 알맞게 티샷을 보냈습니다. 굿샷. 다음 라인으로는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육혜승 선수는 네. 어떻게 공격적으로 칠지. 육혜승 선수도 우드를 잡네요. 드라이버가 나갈까 봐. 굿샷. 우와. 이야. 야, 두 공이 비슷한 위치에 갔겠는데? 화가 난 것 같아요. 정말 자신 있게 휘두르네요. 아, 이거 조금 더 갔다. 아이스키보다. 여기 두 개 다 있고 종호공은 거의 회수도까지 붙어버린 것 같고. 내가 더 왼쪽으로 쳤을 걸 아마. 맞죠? 아,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남았고. 이거 이게 그럼 종호 오빠 거네. 버디 준비해. 버디 아니면 답이 없다 이번에. 근데 오빠 피칭으로 친다고 부드럽게 달래다가 또 짧을 수도 있거든? 그냥 오빠 편한 거 쳐 그냥. 자, 이어지는 거침없소 팀의 세컨샷 가도록 하겠습니다. 굿샷. 아, 약간 왼쪽이다. 왼쪽인 것 같아요. 안겨 맞았어요. 네. 안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
핀이랑 그린 사이 딱 보면 돼. 이건 안전하게 친 거야. 좋아. 자, 조동혁. 이 한 샷으로 오늘 서름 다 날릴 수 있습니다. 뭐죠? 약간 뒷땅인데? 물에 빠지라는데? 빠졌나요? 물에... 아니야, 쉴 수 있어. 저기서 또 욕심내다가 빠지거든요. 공 있어, 공 있어. 공 있어. 너무 큰 실수. 걸렸어. 물에 빠지기 한 손가락 하나. 웃긴다. 야, 어떻게 근데 절로 쳤어. 뭐 알고 그랬나요? 모르고 그랬죠. 저런 날은 밤에 잠도 안 옵니다. 템포를 못 찾겠어. 미안해. 이번 건 사과할게. 쳐봐야죠 뭐. 홍우야, 양말 벗어. 보여줘. 박세리 프로가 했던 그걸 보여줘. 진짜 양말을 벗고 치나요? 그림 나오겠는데요? 기대되는데요? 스탠스 나와? 벗었나요? 잠깐만요. 스탠스 나와. 스탠스 나오는데 살짝 진흙이야. 내 뒤에 옆에 있을게. 야, 다리를 벌려도 안 되고 스탠스를 줄여도 안 되고 형. 내가 쉽진 않습니다. 정말 근데 올려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못 먹어도 곱니다. 확실히 진흙은 잡습니다. 차라리 그냥 벙커샷처럼 쳐주는 것도 훨씬 컨택하기 편하실 거예요. 공이 박혔어 여기. 자, 육혜승 씨의 세 번째 샷. 기가 막혔다. 잘 쳤어. 기가 막혔어. 잘 쳤어. 들어갔어. 일단 육혜승 선수 오늘 두 번 승씨한테는 천사입니다. 도영이가 이제 넣으면 돼. 형안 넘어가도 짧게 친다. 뭐가 뭐? 안 넘어가도 짧게 친다. 이거는 넘어가서 크게 쳐야 되는 거 아니야? 크게 쳐야 넌 넣어야 돼. 안 넣으면 져. 그렇죠. 안 넣으면 지는데 크게 쳐야 되죠. 그렇죠. 안 넣으면 지는 거니까 편하게 쳐.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돌려. 자, 드라마를 쓸수 있을지. 날로 맞았어요. 네, 일단 아웃은 맞습니다. 자, 지금 공이 그린에서 아웃도 됐고요. 네. 용감한 형제 팀도 엠픽풀 포스턴 플레이어스에서 아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흐름이 거의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모르지 아직.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기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골프의 진심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송종호 선수의 어프로치. 자, 5온에 성공합니다. 야, 내리막 안 가? 집자. 오케이 드렸습니다. 컨시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침없소 팀이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투어으로 이제 8강으로 올라갔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16강 제2경기 거침없소 투어 승리 8강 진출.